들어오자마자 되게 상장이 많은데, 이렇게 목이랑 어깨 뭉침 완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해서 왔어요. 이 거북목이 생기게 된 원인이 요즘 자세들에서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목에서부터 시작해서 근육이 두상, 요 두상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후두골서부터 시작해서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뒤에 청골까지 그 근육을 다 풀어야지만이 되지. 요 목근육하고 같이 풀어야지. 여기만 푼다고 거북목이 내려가진 않아요. 그리고 요거를 풀어드리고 나면 자세를 이제 바르게 잡으셔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요즘 직업병들이 전부 거북목이고 학생들도 그렇고 컴퓨터 이런 것들 때문에 핸드폰이랑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아프실 적마다 받으시면서 자세 바로 잡고 그러면 거북목이 잡힐 거예요. 제일 문제가 이렇게 턱이 앞으로 나가니까 그게 좀 보기 싫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프시고 머리도 아프시고 이러면 순환이 안 돼서 혈관을 누르면 산소 공급이 잘안 돼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시거나 많이 불편하세요. 지금 이렇게 보면 어깨가 올라와 있어요. 제가 삼각근육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제가 좀 내려볼게요. 우리 고객님이 보실 때는 어느 쪽이 더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세요? 혹시 거울을 보실까요? 이쪽이 더 올라오고 저쪽이 더 올라오신 것 같아요. 여기를 저쪽보다 더 내려드릴게요. 이건 지금 강백을 늘리는 거예요. 이 스트레칭. 강백근이라는 것은 골반 뼈 위에서부터 근육 여기까지 붙어 있거든요. 그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스트레칭을 해드린 겁니다. 아까 훨씬 목도 들어가고 예뻐지셨네요.